아이 뭐큰 거가 온건 아니고, 아 반갑습니다. 조금 살아났어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아직 목이 완벽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서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은 좀 그래. 오늘 잔잔바리 방송해야 될 듯. 이 남자 모성애를 자극한다. 품어주고 싶다. 경약퇴폐 홍승헌. 퇴폐는 뭐야? 나는 너 없이 못 살게 만들어 놓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병약해버리냐? 아주 그냥 연병을 감사합니다. 미각? 미각이 아직 안 들어왔어. 미각하고 후각이 사라졌습니다. 나도 내가 왜 코로나가 걸린지 아직도 모르겠어. 존내 억울합니다, 진짜. 씨부껏 나가서 존내 놀았으면 말이라도 안 하겠는데. 처음에 약간 저는 근육통 있었음. 근데 이게 죄수가 없었던 게 수가 내가 하필 이제 링피트 한 직후라 가지고 나는 이게 코로나 증상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링피트 때문에 존내 땡기는구나 했는데 그때 수요일 새벽이었지 아침에. 아 존나 아픈 거야. 나 진짜 굴러다녔거든요 방에서. 진짜 뭐 오한에 그 온몸이 막 아픈 거야. 그리고 코로나 확진 그리고 그냥 이 다음부터 몸살 몸살 난 몸살이었어 거의 몸살. 그래서 아 이제 거의 다 나았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목이 존내 부어가지고요. 요렇게 됐음. 링피트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아, 야, 근데 진짜 아프더라. 야, 씨댕 코로나 걸린 사람들 집에서 게임 어떻게 했냐. 나 하지도 못하겠던데.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 딱 키지. 그럼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이 약발이 도니까 잠깐 하다가 자, 계속 이렇게. 막상 누우면 존내 심심하니까 컴퓨터는 키는데 아, 못하겠던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목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어디 써놓을까, 또? 뉴비들 들어와서 뭐 질문했는데 말 띠껍게 한다고 욕먹을 것 같은데, 오늘. 딱 사이즈 나오는데? 원래 말투도 띠꺼웠다고요? 저게 뒤지려고 저게, 씨. 컨디션 난조로 말투가 얼굴과 발 예정이라고 써두죠. 아, 이거 전담 연기 아닙니다, 수바. 이거 게임 연기예요. 이거예요. 전담 연기 아닙니다, 씨. 그리고 아까 뭐 바나나 누텔라 크로플도 왔거든요. 와 미친 수바야, 이거 먹고 죽는 거 아니냐 이거? 고혈당으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조금 쭈서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씨 아무 맛이 안 나. 아니 맛없게 먹기가 아니라 진짜 아무 맛이 안 나. 아무 맛이야. 아, 냄새가 안 나. 이게 미각 세포가 죽은 거래, 이게. 뭐가 마비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뭘 독한 걸 먹어도 맛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래. 그냥 기다려야 된대, 무조건. 그래서 세포 복구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 야, 치두부 한번 먹어볼까? 치두부 파나? 아, 치두부는 안 파네요? 아, 집에서 먹으면 집을 버려야 돼? 야, 근데 이게 미각이라는 게 이게 독한 게 지금 뭔 맛이 나는지 안 느껴지거든요, 지금? 근데 맛이 없어. 이거는 뭐냐? 맛이 안 느껴지는데 먹기가 싫어. 맛이 없거든? 아, 그냥 이 꾀병이었으면 좋겠다. 좋네. 어이야, 이 후각이 좀 돌아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파서 쉬는 날 로아 한적 있냐고요? 죄송한데 로아 안한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막 카던 같은 거, 그렇지. 나이스. 아 수바 뭐 편리 나왔는데 리액션을 못 하겠네 이거. 간다잉. 오. 아 씨발 아깝다. 뭐야 이거 씨발. 오 좋은데? 오우 야 이거 뭐야 씨발 사편린이야. 목소리가 안 나와 씨발에 존나 개쩔었다. 자 어디 편린 시식을 좀 해볼까요? 자 포크로 찍어 먹어야죠. 아 에피타이저 좋고. 아 존나 아깝다. 아 씨발 10만인 줄 알았다. 하루 종일 형편없이 졌어요. 또 졌어. 이번 주 숙제 언제 빼냐고요? 저는 이 사람아, 이 방송을 왔으며 이다님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습니다. 소리가 나와야지. 숙제 언제 빼냐는 말이 뭐? 네,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물어봐야죠. 왜 네가 괜찮은데? 씨.
아, 나도 그게 궁금하다고. 수바, 코로나가 도대체 어떻게 걸렸을지가. 근데 뭐 배달음식 말고는 내가 걸릴 수가 없거든? 미용실? 그거 내가 언제 나갔지? 그게 코로나 걸리기 직전이었나? 아, 그거 말고는 나간 적이 없긴 해. 아니 근데 미용실 하니까 생각난다. 내가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내가 원래 미용실에 돈 쓰는 거 진짜 돈 아까워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잘랐단 말이야. 커트 35,000원 받더라고. 35,000원. 근데 거기 부원장님이 잘라주셨는데 일단은 졸라 칭찬을 해. 내가 아, 평소에 머리 이렇게 넘기고 다니네. 그래서 내가 넘기고 다니면서 아 그러시군요. 이거 머리 드라이는 어떻게 하세요? 머리 감고 안 말리는데요 하니까 뭐 잘생기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머리 다 말리고 그 머리 어떻게 뭐 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니까 안 하는데요. 괜찮아요. 얼굴이 좀 쿨한 상이라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댁 인생 개 버러지처럼 살고 있는데도 계속 포장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게 3만원이야. 부원장님 립서비스 폼 미쳤다. 이 정도는 해야 부원장 하는구나. 머리 언제 자르셨어요 하는데 아 머리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두 달 넘었을걸요? 하니까 아 진짜 출가이시네요 막 하면서 막. 내가 뭐를 뱉어도 무조건 포장이 돼서 와. 아 졸라 웃겼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일단 거기는 머리 커팅이 좀 오래 걸리니까 중간중간 커피 주잖아요. 그런 좀 서비스가 좋더라. 근데 나 원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야 그런 데 가면은 원래 머리 다 자르고 끝까지 나와서 배웅해줘요? 아니 너무 과하게 친절하던데. 아 그래? 아니 수바 뭐 건물 입구까지 나와서 배웅하는데 좀 그랬어. 아 좀 더 비싼 걸 잘랐어야 됐을까? 뭐 하면서. 아 말로 왔네. 그런 데 가면 부담스러워서 자는 척해야 된다고? 수바야 말어야 그것도 안 되겠더라. 야 좀 피곤해가지고 고개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옆에 돌아다니던 그 막내로 보이시는 여성분이 와가지고 고개 이렇게 교정해 주던데. 잠도 못 자요. 아니 근데 머리를 잘 자르긴 하더라. 그런데 간 김에 최우식처럼 섀도우 펌 이런 거 좀 해달라 하지 아쉽다. 섀도우 펌은 뭐야? 뭐 리퍼야? 섀도우 펌 같은 소리. 섀도우 펌은 또 뭐야? 나 같은 애들이 하면 그냥 펌프. 요즘 이런 머리는 뭐라 그래? 이거 이것도 섀도우 펌이에요? 요즘 이거 골무머리 졸라 많던데 이거? 이게 잡고 이렇게 들면은 들릴 것 같은 거 이거. 아 로마로 펌이라. 야 씨와 로마로. 아. 야 근데 블루클럽 님들 수바 존내 무시하시는데 블루클럽 아줌마 개친절합니다. 진짜 블루클럽 아줌마는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진짜 그 부처님이 환생한 거야. 거기 주고객층이 남자인데 다 40대 50대 이러니까 수바 막 아줌마가 말을 걸어도 아저씨들이 대답을 안 해. 막 머리 괜찮으세요? 그럼 아저씨가 카멘이야 거의 다 그냥 말을 안 해. 이 사람들이 수바 성대결절이 왔는지 말을 안 해요. 진짜 존내 레전드야 시댁. 그 아줌마 일 어떻게 하냐 그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수바 두 마디 이상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내 앞에 다섯 명 있었는데 존내 레전드였어. 그래서 또 가냐고? 아니 또 가긴 해야 돼. 왜냐면은 나 웨딩 촬영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기장 맞춰서 자른 거거든. 근데 스킬이라는 게 좀 다르긴 해. 수바 여기 다 수정했어. 여기 옆에 여기 기장이랑 다 손대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시간 20분인가 걸렸던 것 같은데. 난 그래도 블루클럽이 좋아. 미용실 가면 딱 두 마디 그냥 3mm로 투블럭 해주세요. 머리 숱 많이 쳐주세요. 이제 거기에 한 마디 더 붙이면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요거거든. 그렇게 말하고 자르니까 도백머리가 나오지 수바 키키키요. 커트랑 다운펌을 해서 35,000원이라고요? 형님 저 2학기부터 학업이 너무 바빠져서 당분간 접속이 힘들 것 같아서 맡겨놓고 갑니다. 아 맡겨놓고 가는 거지? 야 잠깐만 이건 내가 적어놓을게. 야 이 사람 지금 방송 보고 있나요? 야 님 닉변하면 안 된다 나중에. 나 닉변하면 안 줘. 야 근데 그냥 아예 접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해. 이런 기회가 자주 안 오거든? 자 야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내 거 보석을 갖다가 싹 뺏겠습니다 일단. 제 거를 빼고 차라리 이걸 신멸을 하나 띄우고 그 돈으로 강화를 때리고 저거를 끼워놓으면 안 헷갈리겠죠? 항상 게임은 현명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자 들어가자. 가자. 어때요? 게임 참 쉽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진짜 과금을 1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갖다 팔고요. 이걸로 오늘 좀 강화 좀 할게요. 저 사실 아파서 뒤질 것 같이 뒹굴고 있는 순간에 망령의 강화쇼 보면서 진짜 너무 부러웠습니다. 진짜 존내 부러웠어요. 이게 돈 쓰는 사람들 지금 말하는 방송 들으면서 진짜 어이가 없네. 저 형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하겠지만 나는 저 친구들이 돈 쓰는 게 존내 부러웠어요. 진짜 존내 행복해 보이더라. 아
안 그래도 가면 못하고 가는 거게 서러운데 우바 겨울엔 진짜 가면하고 간 것 같답니다. 야 수바 대학생이면 공부 좀 해라 임마 공부 좀. 나처럼 살고 싶냐 임마. 근데 난 다시 태어나서 나처럼 살 거야 수바. 난 진짜 존나 행복하긴 해. 나 오늘 여친이 이제 의대 본과여서 바쁘다고 헤어졌어. 형은 행복해야 돼. 의대 본과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바쁘다고 헤어진 거가 맞아? 내가 인공지능 대학원생이었어. 아 대학원생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힘내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자고요? 선생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조건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만드는 게 좀 더 낫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드는 것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만드는 게 님도 대학원 오시? 너나 가세요.